남의 밑에서 일을 못하고 네. 돈벌이도 네. 저 따박따박 고정적인 월급, 뭐 공무원이면 공무원 따박따박 나오고 회사원들도 따박따박 나오잖아요. 물론 네. 성과금이나 이런 게 있겠지만 네. 그렇게 받고 생활할 수 있는 사주가 아니에요. 네, 그렇긴 그냥 하죠. 들쑥날쑥, 돈이 들쑥날쑥 네. 그렇게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사주예요. 그리고 지금 대주분하고 네. 살고 계시는 거는 같은데 네. 지금 어떻게 따로 사세요? 별거 중이세요? 아니, 지금 주말 부부예요. 그죠? 따로 사시죠? 네. 몇달안 됐어요, 그죠? 근데. 네. 따로 사시는 게 좋아요? 네, 지금 편해요. 예, 본인이 합병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팔다리에 기운도 하나도 없고 그게 이제 합병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는 일종의 이제 내면 속의 병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을 하시죠? 지금 왔다 갔다 금액은 뭐 일정치가 네, 않지만 맞아요. 돈이 막 왔다 갔다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과히 그렇게 썩 그러니까 개인 사업 이라 해야 되나? 개인 사업이 아니라 발로 뛰어먹고 내 몸뚱아리로 뛰어먹고 사는 일이에요. 네, 맞아요. 어떤 거예요? 중개 같은 거예요? 네, 맞아요. 무슨 중개? 부동산. 그죠? 네. 맞아요. 그렇게 먹고 사셔야 되고. 근데 부동산 요즘 잘안 되잖아요. 경기도. 이게 그렇죠. 경기도 경기지만 이게 자연재해가 너무 지속되다 보니까 되는 일이 없잖아요, 요즘에.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뭐, 남보다 좀잘 되는 직업들도 있지만, 본인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는 안 되죠. 많이 안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니면, 그래서 제가 많이 이제 막 이런 거 전사를 많이 보기도 했고 그랬었는데 요 근래에는 저번 겨울에 그러니까 1, 2월, 1월, 12월, 1월쯤에 굉장히 엄청 우울증이 왔었어요. 그쵸, 예. 예. 막 그래도 부동산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정작 벌어놓은 건 맞죠, 부동산은 없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회의도 막 오고 그런 것도 언니는 있고 머리도 좋아요. 머리가 좋은데 왜 공부를 안 풀었어요? 집에서 지원을 많이 안 해도 그러니까 이 학업이 네. 일찍 끊겼다고 나와요. 네. 공부를 해서 뭐 좋게는 공직을 먹어야 되는 사주고요. 또 저가하게는 이제 뭐 남을 가르치는 원래는 그런 사주여야 되거든요. 그렇게 풀어먹고 살았으면 기복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기복이 생기고 들쑥들쑥 또 툭툭툭 치고 가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좋은 사주다 이러면 내가 갖고 태어난 물론 사주대로 살진 않지만 그 기운을 먹고 살으면 잘 풀어먹고 살아요. 하지만 그 기운을 그렇게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생활의 고난이 삶의 고난이 많이 와요. 아저씨하고도 별로 사이도 안 좋고 지금 떨어져 사니까 이 스트레스도 완화가 되고 네, 지금 편해요. 떨어져 사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혼이에요. 아저씨가 아이고, 나이 차이도 있네. 나이 차이가 있으면 우리가 대략 보면 뭐 사랑받고 산다 이러잖아요. 절대 그런 근데 게 절대 없었어요. 그런 사주는 아니에요, 두 네, 맞아요. 분이. 오히려 더애 같아요. 언니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공들여야 되는 사주, 덕을 쌓아야 되는 사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흔히 이런 집들 오면 그렇잖아요. 근데 누구나 공들이고 덕은 쌓아야 돼요. 어느 누구나. 그렇죠. 예. 하지만 언니는 조금 더. 그 평범한 게 5라면 언니는 7, 8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점사도 많이 벌어 댕기셨다면서. 네. 점사만 벌어 댕기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죠. 그럼 그건 이제, 기도를 뭐 해야 아, 되나 그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지금 방송 촬영 중이라. 그래서 언니는 직업을, 언니 지금 직업을 감둬야 되나. 이렇게 감두고 싶은 마음도 엄청 많고, 타에 의해서든 자에 의해서든 관두고 싶어요, 지금. 근데 따로 할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민은 했었어요, 많이. 근데 이게 일 스타일이 또 어떻게 보면 또 맞기도 하고. 어디서 몸에서 하는 것보다. 그렇죠. 네. 언니는 몸으로 발로 뛰어야 되는 거니까. 아. 원래는 이제 남을 가르치면서 강사직이나 발로 많이 뛰잖아요. 말로도 네, 풀어먹고 네, 네. 다리 몸도 이용하고 네. 이런 쪽이 맞거든요. 아. 근데 이제 지금 발로 풀어먹고 말하고라는 건 맞아. 네. 하지만 이게 남을 가르치는 거하고 중계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면허는 있는 거예요? 없죠? 있죠. 있어요? 언니가 직접 혼자? 네, 제가 사업자로 있어요. 혼자 하시는 거에 대해서? 아니, 같이 협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다 보니까 그렇지, 조금 있으면 하려고 될 거예요. 네. 부동산 경기가. 네. 그러면 언니가 좀 낫겠죠. 자녀는? 딸 한 명이요. 몇 살이죠? 23. 23이면 용띠네? 네. 삼재네. 아저씨는 어떤 일 하셔요? 7월 11일. 아, 건설 쪽에 있어요. 오야진 아니시죠? 직업 오늘 오신 이유가 직업 때문이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 일도 이제 어쨌든 뭐 계속 할 건데 하셔야죠. 저는 딴 뾰족한 게 없어. 제가 일을 하면서 막상 제 자산이 없는 게 그것도 너무 돈이 안 모여지고 이런 것들도 뭐 때문에 돈이 막 새는 것 같고 맞아요. 네. 파살이 껴서 그래요. 들어오면 다 흩어지는 형국이라 특별히 쓰는 것도 없는데 맞아요. 모이지가 않아요. 그거는 네. 사주 자체에서 네. 파살이 붙어서 그래요. 돈이 들어오면 네. 돈이라든지 네. 머시가 들어오면 깨지는 형국이에요. 깨지는 형국이다 보니까 뭐 몽창몽창 나가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연기같이 안개처럼 흩어져 버려서 나중에 보면 없어. 그럼 허무하잖아요. 야금 나가는 거. 네. 그러니까 이 언니가 지금 아저씨하고 살면서 스트레스에 합병이 들어와 있고 네. 몸수도 지금 무너지는 형국이고 그리고 이 삶에 우리가 사람 살면 질이 높아져야 되잖아 점점점. 근데 질은 항상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 서서히 무너지는 것 같아. 돈은 번다고 해도 쌓이지는 않고 맨날 흩어져 버리는 형국이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스트레스라. 맞아요. 그래서 막 우울증도 오고 어떻게. 그러니까요. 정말. 지금 그런 형국이라. 네. 막 가슴도 두근두근거리고 막 내려앉았다 올라왔다 내려앉았다 올라앉았다 팔다리 힘 다 내려가고. 정작 내 집은 없고 막. 그치? 남들은 투자해서 잘 벌고 그러는데 그 남 투자해서 돈 벌게 해주는 직업인데 네. 그 얼마 더 허무하겠어. 그러니까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언니가 네. 올해 후반기. 근데 후반기가 들어가면 조금 더 낮이고 어차피 지금 아저씨랑 계속 떨어져 사는 얘기예요? 아니면 일시적인 거예요? 한 1년 정도 지금 그렇게 계약은 돼 있어요. 그나마 네. 네, 그나마 숨통 트이시네. 아이고 아들이 없다 해서 이거 아들 키우고 앉아있으니 진짜 아들 같아요. 네. 진짜 아들이면 때리긴 해야지. 맞아요. 저 어떨 때는 진짜 이렇게 진짜 아들 하나 키우는 것 같았어요. 한참 싸울 때. 그렇죠. 그렇다고 말이라 잘 들으면 말도 똥꼬집은 있어서 고집탱이가 시어가 빠져가지고 언니도 고집 장난 아니거든요. 네. 근데 언니 고집이 이 고집을 이겨요 원래는. 예, 언니 고집이 원래 더 센 고집이야. 허나 네. 가정 주부고 살림을 하다 보니까 그쵸. 내려놓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막말로 옆에 사람도 쪽팔리고 네. 자식 보기 미안하고. 맞아요. 그래서 언니가 내려놓는 거예요. 네. 그거 아니면 언니가 네. 이겨. 이겨먹고도 남아 밟아 아주. 아. 아저씨를 밟아. 한데 환경상 여자이다 때문에. 보니까. 네. 자녀 때문에. 그렇죠. 맞죠. 네. 그리고 또 언니가 현명한 거예요. 내 이 속에 있는 거 한 다 풀자고 네. 자식 가슴에 멍들이는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 현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나마 그래도 이렇게 잠시 잠깐 떨어져서 지내는 걸 축복이라고 행복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셔야 되고 하시는 일은 지금보다는 네. 후반기에 좀 나으실 거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점사만 보러 댕기시는 사람은 아니에요, 언니가. 그리고 자꾸 점사를 보러 댕기. 맨날 가봐야 똑같은 얘기고. 점사 보러 가면 똑같잖아. 어디 가나 비스꾸리 하잖아. 네, 사실이. 예.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있단 말이야. 똑같은 얘기 반복적으로 들으려고 가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네. 그러려면 뭐 테이프에 틀어놓고 녹음시켜놓고 계속 듣지? 그게 아니잖아. 좀 나아질까? 좀 나아질까? 이 희망으로 저희 같은 데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마음만 먹고 좀 나은 거 이러시면 안 돼요. 뭐 어떤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언니가 그거를 발복 기축을 삼아서 발복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맨날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가봐야 똑같은 얘기 비스꾸리한 얘기 들으러 뭐 하러 가냐고. 이제 그래서 요즘은 잘 안 다녀요. 무료라. 네. 아, 무료라.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나이도 있고 앞으로는 이제 노년도 뭐 준비가 돼야 될 텐데 지금 뭐 가진 자산도 많이 없고 제 사주가 참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게 참 궁금해요. 궁금해요.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지금 이 형태에서는 뭐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자면 이제 촬영 끝나고 제가 자세한 건 얘기해드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돈이 금전이 들어오면 만약에 1,000원을 벌었어. 이번 달 수입이 1,000원이야. 그럼 일단은 600원을 그냥 꼭 잡아놔야지. 근데 언니 앞으로 잡아놓으면 팥살이야. 아, 제가 관리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돈은 일단 없는 셈 치고 딸내미 앞으로 집어넣든지. 아저씨는 솔직히 그렇잖아. 마음에 땡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언니 사주 자체가 지금 깨지는 형국인 사주를 갖고 있는데 언니가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야? 다 깨지는데 여기서 내가 안 쓰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뭐 이렇게 낼 것도 많고 달라는 데도 많은지 자꾸 다 나가잖아. 딸내미 앞으로 가서 묻어놓으란 말이야. 그리고 언니가 갖고 있는 이 400원으로 생활을 하고 줄 거 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어나가지. 언니는 절대 언니 입으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돈을 모으면 모아지지도 않지만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제 명의로 하지 말고 자녀 명의로 해놓으면 신랑 명의는 안 되고 계속 저축을 하라는 그거는 없는 셈치라고. 그래서 조금 모이면 언니 부동산 하잖아. 그럼 좀 모이면 뭐 누구랑도 같이 해서 살 수도 있는 거고. 혼자 돈으로 사기에는 벅차잖아 사실 요즘 같은 실정에. 그러니까 이제 또 좋은 물건이 있어. 그럼 언니 만약에 좋은 물건이 10,000원짜리야 근데 언니한테 2,000원밖에 없어. 그럼 두세 명을 모집해 사. 왜? 이게 오를 거라는, 언니는 이게 땅을 보는 눈이 있으니까, 오를 거라는 계산이 있잖아. 그렇게 해서, 팔아. 그래야 돈이 되지, 언니 지금 형국에서 돈 모아서 부자 된다는 건 안 돼. 자꾸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야. 투자해야지, 언니. 투자를 하되, 언니 명의는 투자하지 말아라. 아, 그것도요? 잠시 잠깐 투자하는 것 같은 건 모르지만, 장기간 놓는 건 안 돼. 아. 그렇다고, 아저씨 명의로, 할 마음 추워도 없고 때려주기도 안 할 거야 언니는. 그지? 그렇게 딸내미 그래도 이거 딸내미 성격이 강하네. 네, 걔도 좀 몇 달 주간이지? 몇 달 몇? 2월. 응, 얘도? 네, 21일. 적어야 저기 음력? 네, 음력. 2월 21일이 저기예요. 양력. 네. 1월 7일이에요. 이 집들은 어떻게 사주가 다 그만하나. 다 어떻게 그런. 1월 7일. 네. 이것도 머리는 좋은데. 뭐해 지금 얘? 지금 학생인데. 걔는 뜻한 바 좀 잘 될까요? 얘가 뭘 지금 저거 하는데. 뭘 전공하는데. 간호요. 잘 선택했네. 대끼리 이거 알지요? 대끼리네 얘는. 지 사주대로 얘는 풀어먹고 살겠어. 엄마처럼 막힘은 안 생기겠어. 엄마는 사주대로 뭐 풀어먹고 살기 때문에 자꾸 막힘이 오고 구설도 돌고. 얘는 그래도 사주대로 살아가겠는데? 괜찮아. 요거를 잘 우리 애가 그래도 그나마
직업 선택 잘했어. 그리고 얘는 지 주관이 뚜렷하고 지가 하고자 하는 거 있으면 네. 저걸 하기 때문에 딱 목표를 이렇게 딱 세우면 여기를 못 돌아면 얘는 죽어. 지가 하고자 하는 그게 세단 말이야. 그리고 언니가 학업을 하고 싶어도 못했으니 네. 딸내미로 인해서 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네. 그치 강하죠? 네. 그게 보인단 말이지. 그렇게 해서 외국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얘가 지금 무슨 띠인데? 용띠요. 그치? 네. 외우게. 뭐 직업 완전히 이주를 가라는 얘기야? 뭐야? 이주. 왜? 그게 목표예요. 한국이 싫대? 그럼 엄마 외로워서 어떡할 건데? 엄마 얘 하나로 사는데? 응? 얘 하나로 사는데 외로워서 어떡하려고? 그래도 지. 부른대요. 엄마만? 네. 아유. 그래도 효녀예요. 그러니까. 네. 얘도 사주가 쎄, 슬기는. 엄청 쎄. 큰 걱정은 없어요, 자녀에 대해서. 네. 또 알아서 이제 잘 하니까. 엄마 손 안 가게 하잖아. 엄마한테 저기 뭐야, 쩨쩨쩨쩨쩨대고 대드는 건 있어, 얘가. 엄마한테 쩨쩨쩨쩨대고 네. 대드는 건 있다고. 그럴 때 많이 부딪히죠. 네. 허나, 네. 속마음은 네. 엄마가 아파. 얘 마음에 네. 엄마가 많이 아파. 엄마가 아파요? 엄마가. 얘 마음에 엄마가 안쓰럽다고. 아. 너무너무. 아. 크면서 더해. 왜? 여자기 때문에. 아. 엄마를 많이 아파해. 아. 그래서 짜증나서 그런 네. 것들이 싫어서 엄마한테 네. 쩨잘쩨잘하고 대꾸도 하지만 후회하고. 아. 또 엄마도 알잖아, 얘 마음. 엄마를 많이 생각한다는 거. 네, 그런 게 비춰져요. 그죠? 고맙네요. 딸은 잘 키웠네. 네. 그건 뭐 남 집에 둘 셋 있는 거 부럽지도 않고 뭐. 예, 안 부러워요. 그러니까. 됐죠? 저는 이제 저 제 걱정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제가 잘 모이지 않고 막 그래서 언제까지 일을 계속 할 수도 없고. 아저씨가 돈벌이가 네. 네. 그렇게 뭐 남들처럼 들쑥날쑥한 돈이어도 네. 잘 갖다 주지는 않잖아. 생활비만 주죠. 그죠? 네. 큰 돈을 뭐 턱턱 갖다 주지는 않고. 그러니까 제가 또 이제 벌어야 그나마 좀 쓰면서 살고 그러는. 아 요즘은 맞벌이 아니면 힘들어. 그러니까 네. 이제 가업 그러니까 집에서 물려받는 재산이 없으면 그렇다고 해서 직업이라는 게 뭐 딱 부러지지 않고서는 힘들어. 맞아요. 혼자 네. 먹고 살기는 힘들어. 자녀가 한 명이 있다고 해도 힘들어. 요즘 태세 집에서 노는 사람 몇이나 돼. 거의 없잖아. 같이 버는 거는 맞아. 네. 요즘 태세에. 하지만 언니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갈라니 가다가 주지 않고 가다가 주지 않고 아저씨가 같이 들어주면 되는데 아저씨도 그런 형국이 아니야. 애 같다 했잖아. 자기 일단 자기야. 맞아요. 일단 자기야. 네.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더 버거운 거라. 어느 집은 남자들이 주장이 돼서 이고 가는데 언니는 언니가 지고 가야 돼. 근데 잘 따라오면 되는데 보태주진 않아도 잘 따라오고 호응해주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단 말이야. 맞아요. 아저씨 술 좋아해?